이번 수업은 양자광학 뭐야 울리는데요. 그리고 빛에 대해서 빛의 양자적 성질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이제 양자광학 수업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사실은 빛의 성질들은 거의 모든 빛의 성질은 고전 광학으로 돼요. 그리고 양자광학으로 설명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극히 드물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빛의 밝기가 무지무지무지 작을 때, 그래서 소위 이제 포톤의 개수가, 보통의 빛은 포톤의 개수가 10의 20승, 15승에서 20승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거기서 포톤 하나, 두 개, 뭐 이런 걸볼 일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혹은 일상적인 산업 현장이나 실험실 상황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포톤을 한두 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양자광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적 현상, 과학적 현상들은 그냥 고전 과학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아주 특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양자광학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자 역학적인, 양자 물리학적인 그런 성질들에 궁금하거나 그걸 이해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이용을 해서 뭐 응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여튼 이제 양자광학이 이제 과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보지 않는 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물리학에서 양자광학이 하는 역할은 무지무지 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학에 대한 것을 검증할 때, 그러니까 이론은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제 양자 이론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이론인지 검증을 할 때,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머티리얼 사이언스, 그러니까 고체나 뭐 이런 거에서 그 실험을 하기보다는 과학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양자과학적인 그런 실험 방법,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양자물리학에 얼마나 이제 그 정확한 이론인지, 맞는 이론인지, 자연을 잘 설명하는 이론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때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양자광학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강의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근데 우리 항상 강의하듯이 나는 편하게 이거 하던가 말던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그렇고. 뭐 특이한 건 없고 출석 점수가 있고 과제 점수도 있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매번 봐야 돼요? 아니면 한꺼번에 봐야 돼요? 기말고사만 보는 거지. 중간고사는 안 보고. 고민된다고? 고민하지 마요. 그냥 다 봐요. 오케이. 이제 텍스트북이 문제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텍스트북은 항상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적절한 텍스트북을 찾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서 일단은 조금 두껍긴 한데. 스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스컬리하고 주바이리. 이분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인가? 인도 분인데 하여튼 이제 이두 사람이 같이 스컬리라는 분이 이제 먼저 쓰고 나중에 주바이리라는 분이 이제 같이 공동 저자로 된 퀀텀 옵틱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대학원 교재이고 학부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알아서들 하도록 하고 이 책은 영어로 된 원서지만 웬만하면 이제 한글로 된 이제 그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왜 내가 그 강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판서를 못 하게 됐어요. 아, 판서도 조금씩 하겠지. 하지만 대부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해보니까 이거 한장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 자, 그래요. 그리고 절판이 돼서 사실은 내가 주로 참고했던 책은 이제 카이스트의 이해운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양자광학에 관해서는 거의 최초의 한국에서 학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위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아니, 하여튼 이제 이제 선구자 한국에서 양자광학의 선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은 양자광학이에요. 이게 대우학술총선가 뭐 그거로 나온 책이에요. 도서관에는 있을 거고 내가 주로 참고해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라는 게한 20%는 되겠지. 20%는 넘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는 이제 저기서 나와요. 자, 강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질문 있어요? 뭐 숙제 과제는 몇 퍼센트냐? 뭐 출석은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거안 물어봐요? 내가 그냥 얘기했는데 책에선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그 삐딱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진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다른 질문? 네, 우리말로 우리말로 하려고 일부러 저것도 바꿨어요. 영어 원래 이거 영어 수업인데 그걸 우리말로 바꿨어요. 내가 왜 우리말로 하게요? 밖으로 내보내는데 영어로 막에 얼마나 웃기겠어? 영국 애들이 보고 뭐냐? 미국 애들이 보고 자 내용 가지고 웃지는 않겠지. 얘가 뭘 했지? 그럴 거 아니야. 자, 하여튼 그거는 뭐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은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양자광학에 대한 이제 기본 혹은 기초 개념들에 대한 것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논의를 좀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한두주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